어릴 때는 크레파스 하나만 있으면 하얀 도화지를 재밌는 이야기로 금방 채우곤 했습니다. 이젠 그 도화지 위를 여러 색의 음악으로 채워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을 만나는 딘딘과 크레파스. 뚜렷한 자기 색을 가진 뮤지션 지올파 그리고 시온씨와 함께합니다. 자, 딘딘과 크레파스 2부 시작했고요. 지올팍 시온씨 모셨습니다.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올팍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올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시온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첫 출연이시고. 네. 뮤직하이의 첫 출연인 것 같은데 라디오도 혹시 처음이세요? 두 분 다? 저는 라디오를 타 방송사에서는 나가봤어요. 나가봤어요. 네네. 네, 시온 씨는? 저는 처음이에요. 진짜? 네. 왜? 지올팍 씨는 충분히 많이 섭외할 것 같은데. 다 거절하고. 진짜? 네, 여기만 나왔습니다. 이유는 대표님의 그거 푸시였나요? 아니면은? 푸시까지는 아니고. 네네네. 대표님이 네네. 그냥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사실 두 분의 대표님이 이제 저랑 친분이 잠깐 이 사람이 나랑 친분이 있나? 그 되게 경계선이 애매하죠. 근데 사실 그 경계선을 이제 대한민국 모두가 신경을 안 쓰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지켜야 하나 나는 이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주는 그래. 편이네요. 그래요. 그래. 그럼 저도 그냥, 오늘은 지킬게요. 네, 네. 자기 혼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계신 분이라.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깨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그걸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여기 대표님은 이제 마미손입니다. 뷰티풀 노이즈의 이제 수장이죠. 마미손이 대표님인데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시온이랑 지올파하게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민해볼게 갑자기 이래서 그냥 좀 해줘 이랬더니 애들이 한다고 해야지 하지 이래서 그래 알았어 했는데 이제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고맙다고 또 연락을 했었죠. 네. 어때 좀 대표님하고는 좀 친분이 다들 좀 있으세요? 아니면 좀 그 형이 그분이 근데 막 그렇게 사회화가 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좀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저랑 꽤 오래 봤는데 처음에는 사회화가 더 안 되셨을 때 봤는데 그래서 저랑은 꽤 많이 싸웠어요. 그때가 건대 작업실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저랑 의견 갈등도 있었고 저는 이제 속에 못 담아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야기를 바로 해야 되는 편.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불만 바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많이 그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근데 네. 다툼이 주로 뭘로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꽤 진짜 다양한 것들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들의 성격 차이가 크니까 네. 이제 근데 마민선 형도 이제 막 이렇게 막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네. 옹졸하지. 좀 안에 이렇게 네. 넣어두지. 네. 근데 이제 저 제외하고 저희 회사 식구들이 대부분 이제 좀 초식 동물들 같은. 그래서 이제 잘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 항상 느꼈던 게 이 뷰티풀 노이즈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다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형이 좀 회사를 열심히 안 하는 느낌을 예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애들을 좀 이렇게 해라. 좀 애들을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해라 좀 애들 작업을. 근데 뭐 할 거야 뭐 이러고 뭘 안 하니까 네. 되게 답답했었는데 그런 걸로도 좀 의견 충돌이 있었었고. 네, 그런 걸로도 뭐 그러고 그냥 성격 차이로도 많이 제가 이제 형 이런 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형이 이렇게 애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 되게 듣는 척 하는데 실제로 변하는 거 별로 없지 않아요? 그거를 한 15번 정도 말하면 네,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약간 그 한 번 물면 안 나서 계속 이제 좀 지배한 타입이구나. 네. 어차피 이 모험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인데 배가 이제 저기 한국까지 도달하려면 꽤 멀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안에서 일단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요즘은 충돌 없고. 요즘은 너무 좋은 형이죠.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대해달라라는 게 많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있구나. 네. 지오리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빅데이터가 있구나.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오리 형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싸움들이나 이런 것들 덕분에
저나 다른 아티스트들이 어. 조금 편해졌어요. 편해진 것도 어. 있죠. 아 어떻게 보면 지올박 씨가 약간 그 뷰티풀 토이즈의 노조네. 아 그렇죠. 노조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맞습니다. 시훈 씨는 그러면 약간 조용히 있다 이렇게 콩고물 받아먹는 그런 타입이었나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은요 딘딘과 크레파스 함께 하는데 다양한 뮤지션의 좋은 노래 편안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주말 밤을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우리 뮤지카이 듣는 분들 중에 어, 두 분이 낯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두 분 다 어떤 뮤지션인지 어, 본인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울팍 씨부터. 네. 아 저는 지금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뭐 쉬운 예로 들면은 팝 시장에는 Imagine Dragons도 있고 뭐 포스트 말론도 어떻게 보면은 얼터너티브 락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런 미국에서는 되게 대중적인 장르고 국내에서도 어 뭐 모던 락이 되게 네네. 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시온 씨는 저는 베이스가 얼터너티브보다는 확실히 인디가 확실히 베이스가 되는 것 같고 저는 프로듀서랑 그리고 예, 작사 작곡을 다 혼자서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사실 저는 그 대표님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두 분이 거의 두 분을 이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부터 저는 약간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을 모르시겠지만 막 작업물 같은 걸 내가 듣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꼭 한 번을 그래서 지올팍 씨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친구의 음악과 이 친구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친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얘가 왜 이름이 지올팍이며 도대체 이 친구의 고향은 어딘가 막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올팍은 그러면은 해외에서 활동을 할 때 해외에서 생활할 때 이름이 지올팍이에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J였고요 J팍이었어요 그 미국에 있을 땐 그리고 이제 제일 흔한 그 네. 동양인들의 이름이죠 J 크리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음악 커리어를 시작할 때 이제 아티스트 네임을 지었는데 그때 이제 지올팍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무슨 뜻이요 지올팍은 제가 이제 크리스천인데 어. 그 지올이 이제 성경에 시올 성읍 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네.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딱 한 번 나와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 기도하면서 이제 막 뭐 주님 막 저 이제 아티스트를 할 건데 저에게 이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검은 화면에 뜬 글자가 그 지올이었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혹시 모태 신앙이세요? 어 아니요 한 세 살부터 다녔어요. 네. 좀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신 것 같네요. 네 오래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좀 가족 중에 뭐 목사님이 계시거나 아니요 전혀 그런 없어요. 건 없고. 네 시온 씨는 본명이죠. 네. 무슨 시온이에요? 정시온이에요. 정시온. 네. 근데 이거는 예명으로 아 나도 좀 예명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지었을 텐데 독일식으로 뭐 아니요 그런 타크 게... 뭐 이런 거 타크 타크 이런 거 단케 뭐 이런 거 단케 어. 안녕하세요 단케입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뭐 그런 걸로 지어 아 뭔가 제가 예전에 랩을 했었는데 네네네. 랩을 할 때는 그런 예명들을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거를 뭔가 붙이니까 되게 느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명이 그냥 워낙 예쁜 이름 같아서 그냥 시온으로 가기로 했어요. 자,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뷰티풀 노이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마미손 씨가 대표로 있는데 지올팍 씨는 제가 알기로 갑자기 마미손이 나한테 들려주면서 얘 어때?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어떻게 좀 갑자기 컨택이 왔죠? 처음에는 그 다른 얼터이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팔로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래퍼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당시 좋아하기 좀 힘들지. 아니, 그래도 막 되게 막 유명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어린 고집.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면 그럼 바로... 그때는 좀 누굴 좋아했어? 어떤 뮤지션? 국내에서요. 국내에서 거의 없었구나. 있었을 힙합 쪽에서는 이제 김심야 씨. 아. 네, 약간 그런 그러면은 분들. 그 네.
그 형을 좋아하기 힘들었겠네. 네. 그리고 그런 분들 좋아했는데 이제 그 래퍼분이 연락이 와 아니 팔로우로 왔을 때는 무시했다가 나중에 이제 마미손이라는 캐릭터가 생각보다 나한테 끌렸어. 네, 그게 너무 웃겼어요. 보고 막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으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그래서 네 만나서 이제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 클라우드 메시지로 연락이 됐었어요. 그때. 네. 와. 내가 보니까 그 원래 자기 래퍼 이름으로 팔로우했을 때 반응이 없으니까. 네. 아, 안 되겠는데 이거 계속 확인했을 거란 말이야. 얘가 나 팔로우했나 안 했나 이렇게. 안 하니까 와미손으로 이제 친 건데 이제 거기 온 거지. 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니 시온 씨는 참 희한한 캐릭터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도 막 들었는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원래 클래식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태생이 독일이에요? 네,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 온 지 이제 2, 3년 돼가는 거예요. 그럼 독일에서는 이름이 똑같이 시온이었어요? 네, 그냥 시온으로. 시온 이렇게? 아니요, 조금 굴려서 시온 이렇게. 시온, 시온. 어, 되게 있어 보인다. 네. 오, 있어 보인다.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하네. 그 제가 6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네. 특히 어머니가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구나. 네, 모국어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독일어를 못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그 습득력이 빠르니까 그쵸. 빨리 따라잡더라고요. 그럼 독일어가 편해요? 아니면은 한국어가 편해요? 둘 다 편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독일에서 자라왔으니까 독일어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보이스토크 토일렛? 네? 보이스토크 토일렛? 토일렛요? 제 옛날에 네. 옛날에 제가 보이스티 토일렛트. 제 옛날에 전 여자친구 제가 20살 때 캐나다 있을 때 여자친구가 독일 사람이었어요. 아 진짜요? 이제 제가 독일어를 몇 개 아는데 이제 뭐 욕들을 많이. 아 왜냐면 현실적으로 듣는 것들은 싸울 때 갑자기 맞아요. 독일어로 욕을 갑자기 뱉어서 맞아요. 내가 그게 무슨 뜻이야 하면 맞아요. 이제 되게 순환해서 알려줬어요 저한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엄청난 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핏 아이제 막 이랬어 막. 그래서 내가 뭐야? 잠깐 들렸어요. 제가 플러 안에 제가 모자 지금 묵음 처리를 했는데. 그렇죠.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아 그냥 뭐 젠장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 그쵸. 아 그랬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심한 욕이었어. 우리 엄마까지 욕하는 거였어. 그렇죠, 그렇죠. 자 시온 씨가 또 보이스 오브 저머니의 시즌 10 최연소 준결승 진출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때 좀 인기가 독일에서 꽤 있었어요? 그 방송이 되게 인기가 많은 방송인데 한 가지 특징은 방송을 하는 동안은 되게 많은 뜨겁고.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아지는데 방송이 끝나고 바로 다음 시즌이 시작돼요. 아 쇼미더머니 같은 거구나. 네. 그래서 다음 시즌 해가 바뀌고 아니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끝나고 바로 보이스 키즈라는 거 이어서 그다음 보이스 키즈 시즌 끝나면 바로 보이스 다시 새로운 시즌 하고 그래서 저에 대한 주목도가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방송을 하는 동안은 너무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좀 그런 클라우스를 좀 잃어버린 느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그 후에 접촉들이 네. 꽤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진짜로? 아예 없었어요. 네. 스타를 못 알아봤구나. 저도 가끔 시온 씨 영상 이렇게 떠가지고 옛날에 뭐 시온 씨가 했던 것들 이렇게 보면서 와, 죽이네. 감사합니다. 그럼 뷰티풀 노이즈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사실 대학 이제 원서를 넣고 그리고 합격도 받은 상태였는데 독일에서? 네. 혹시 어디? 켈른 대학에 좋은데네. 네네네.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왜냐면 음악을 그만두려는 마음이었어요. 아무래도 반응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마미손 사장님이 그때 인스타그램 DM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처음에는 그냥 데모 같은 것들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데모가 아예 없었어서 그때 3일 정도를 밤을 새고 데모 테이블 한 10트랙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되게 간절해졌어요. 그때. 그래서 보내드려서 되게 좋다고 하시면서 한 이틀 후에 바로 전화 오셔서 뷰티풀 노이즈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거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없냐 이렇게. 네.
그럼 네. 대학을 포기하고 온 거야? 아니면 휴학하고? 자퇴를 하고 왔어요. 아, 너무 아쉽다. 마미송한테 인생을 던졌네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잘 되고 있으니까. 아니 네. 사실 그 마미송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막 그 형을 막 그렇게 막 인정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참 이 사람 보는 안목이 너무 좋아. 특히 이 음악 뮤지션들을 고를 때 굉장히 본인의 확고한 그 취향이 있는데 이 뷰티풀 노이즈가 하나로 엮이기가 되게 힘든 각자의 개성이 너무 센 팀이라고 저는 소속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컴필 노래를 들어보면 또 하나로 참 잘 엮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지올팍 씨가 거의 다 한다고 들었어요. 영상이랑 뭐 그런 것들을. 아 최근 거예요. 그 음악은 이제 제 건 제가 만들고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시온이가 음악은 이제 해줬고 저는 영상을 담당했었어요. 그 이번 거 말고 그 네. 전에 거. 아 네. 맨 처음 나온 아, 맞아요. 거. 그건 제가 했었어요. 네. 네 그거 보고 진짜 야 이거 좀 히트다. 이거 네. 누가 했어? 이랬더니 지올파겠다. 그래서 얘 뮤비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맞아요. 나중에 내 것만 부탁할까. 바빠져가지고 참 아쉽네. 자 이제 두 분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건데 지난 2월에 나온 지올팍 씨의 Where Does Sasquatch Life Part 1이라는 앨범인데요. 타이틀곡 매직입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이게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와 더블 타이틀곡인데 사랑 제 처음으로 제가 만든 사랑 노래예요. 오~ 네, 그래서 좀 밝고 경쾌하니까 이런 뭔가 대중들이 보시는 그런 쇼에서 하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대중들이 보는 쇼 오케이. 제발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올팍의 매직 라이브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hoose no love in my pocket. Stick to the plan for the cash I used to own. This way. Only businessmen can survive in this dumb system. What the heck, I didn't care before. You make the brick in my brain. You make me earthquake. You make the movie effects around you. Is that all? My heart is just pumping in the mirror. There's a did you just kiss the magic spell? System. I feel like you, you feel like me. Remember we connected by the system. Just turned on to my whole body. Forget where I'm going though. It doesn't matter, I'm happy though I'm lost. I'm not curious about the reason of this feeling. I do not get it quite. How beautiful all the rocks are like magic. Forget where I'm going though. It doesn't matter, I'm happy though I'm lost. I'm not curious about the reason of this feeling. I do not get it quite. How beautiful are the rocks are like magic. I didn't realize that I'm living in this blessing. Burnt you up in my mind again.
Thank you, everyone. 자, 지올팍의 매직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참, 참 잘한다,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음악이 본인과 굉장히 캐릭터가 잘 맞는 게 진짜 잘하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아, 감사합니다. 캐릭터와 이 음악의 색이 잘 묻어야 그래야지 뭔가 누구 걸 따라하는 느낌이 아니고 온전히 본인께 있는 느낌인데 지올팍 씨는 확실히 본인의 그게 너무나도 잘 본인에게 어울리고 또 이 캐릭터라이 비주얼라이즈도 굉장히 본인을 잘 해놔서 음악이랑 참 이 모든 박자가 잘 맞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그걸 근데 정말 예전부터 네. 처음부터 볼 때마다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되게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 그래서 맨날 지올팍은 뭐해? 약간 이런 걸 몇 번 물어봤었어 제가 마미손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참 여기 인정하기 싫지만 참 여기 회사의 아티스트들이 다 본인의 색과 본인의 개성과 되게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시온 씨도 이제 라이브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시온 씨랑 참 시온 씨 음악들도 참 뭔가 이상하게 어울려. 근데 너무 희한한 건 저 패션과도 어울려. 근데 저 패션이 막 대단한 패션이 아니잖아 사실. 사실 막 되게 후줄근하죠. 정체불명의 패션인데 저 목 확 늘어난 유넥 티와 저 통굽 신발에. 이 굉장히 부츠컷 이 바지와 저 체크 남방이 되게 뭔가 싶은데 시온 씨가 노래를 하면은 또 그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저 머리랑 그게 참 이 안목이 신기하더라고. 자 그럼 이번에 시온 씨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건데 3월에 나온 EP 앨범 라이브의 타이틀곡입니다. 제목이 네. Knowledge Addict인데 어떤 곡이죠? Knowledge Addict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단서들을 뒷밟게 되면 뒷밟을수록 사실은 본인이 다치게 되는 건데 뭔가 그런 것들을 따라 밟는 거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담은 노래입니다. 독일 발음으로 날리자다 이렇게 하나? 아니 어떻게요? Wissenslot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모른다고 막 하는 거 아니죠? 아예 아닙니다. 근데 가끔 그런 적 있죠. 이거 독일 말로 뭐야 할 때 어째 우리가 보니까 무스닥 뭐 이렇게 한 적 없어 그냥? 아니, 없어요. 아, 네? 아. 좋습니다. 자 시온의 Knowledge Addict 라이브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use I didn't know that knowing is something that hurts so bad. Oh God, how you hold on, this is something abyss. I still don't know anything, but it killed. My pores, my blood is still on drugs, still addicted to your love. Even if I wanna get out of this nightmare, it won't stop. My pores, my blood is still on drugs, wanna know you more and more. Even if I'm not the only one addicted to your love, I'm a shock, a fanatic, I feel most alive. When I'm drowning in my nightmares, hearing my own cry, seeing the truth right in front of my mind. Keep on denying all these other things around you, trying to catch your heart. You're still mine.
I should've known that loving you is painfully beautiful. That you made me believe you love me to amplify the truth. I couldn't stop researching when I found a glimpse of a clue. That you're a cheater, still I love you even if it's so foolish. I just take it all in, no. And I know that everything you said was scripted a lie. I get that you are the God I used to praise in recent. You knew all my pain and kept it for yourself. My pulse, my blood is still on drugs. Still addicted to your love. Even if I wanna get out of this nightmare, it won't stop. My pulse, my blood is still on drugs. Wanna know you more and more. Even if I'm not the only one addicted to your love.시원의 Knowledge Addict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고 감사합니다. 그 참 인정하기 싫지만 마미손이 저한테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 이번에 얘 노래 좋은데? 제가 이러면 시원이는 더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되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유. 근데 좀 재수없어 그 얘기를 사실. 왜냐면 본인의 아이를 본인의 부모가 본인의 아이를 얘는 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 당연히 그런 애정은 알지만 그쵸. 그걸 사실 타인이 인정해 줄 때가 좋잖아요. 근데 아,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이러고 마는데 진짜 아 너무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느꼈어요. 아, 이 친구는 훨씬 더 잘 되겠구나 지금보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양한 음악과 뮤지션을 만나는 딘딘과 크레파스 지올팍 시온씨의 라이브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올팍의 사스쿼치 음원으로 듣고 3부로 돌아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되기가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에 에이 나는 그냥 어떨 겨레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Maybe it goes on, yeah, yeah, yeah. 딘딘의 뮤직하이. 자, 딘딘의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딘딘과 크레파스 개성이 확실한 뮤지션 지올팍 시온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할 것 중에 그 지올팍 씨가 네. 음악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을 갔었어요. 아,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됐었던 거예요, 그거는? 한 총 준비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를 네네. 이제 그런 IT를 꿈꾸는 IT CEO들을 꿈꾸는 애들이 모여 있는 학교였어요. 혹시 디지털 정보화 고등학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특성화하고 네. 계열 중인데 계열 중에서 탑 티어. 미안해 네. 미안해요. 그래서 너무 나빴구나 내가. 아니요 그 네. 그분들을 네. 이제 뭐 그런 네. 게 아닌데 네. 그냥 이제 명확히 얘기하자면 좀. 과학고등학교나 이제 그런 학교에서 떨어진 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이제 IT 전문 기술이 뛰어난 친구들이 모여서 프로그래밍을 같이 배우고 그런 학교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네. 재능이 수학적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기획자 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앱 기획하고 팀을 꾸려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미국으로 가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막 듣던 환상 중에 네네.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그 중고 거래하러 나오기만 해도 엔젤 투자자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 되게 막 그런 판타지들을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히 현실로 이렇게 뭐 몇 명은 있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막 100% 그렇진 않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나이도 어리고 어차피 그냥 부딪혀 보자. 그럼 자본도 거의 없이 그냥 간 거네. 그렇죠. 알바비로 벌고 부모님한테 조금 받은 걸로 이제 갔죠. 미국을 갔는데 그럼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네. 그 기간이 10개월 정도 됐는데 가서 이제 말아먹었죠. 사실 그게 말아먹었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게 그게 시작도 하기 전에 팀이 깨져버렸어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 선발대로 3명이 가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팀이 서로 이제 콧대 높은 애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해체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냥 미국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다가 돈은 계속 그쵸. 나가고. 네,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서 노숙까지 했다고.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비행기 표를 바꿔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 하면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기간 동안 버티자 해가지고 노숙이 시작된 거죠.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숙은 이제 한 달 정도 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원래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서 이제 LA까지 한번 차로 가보자. 진짜? LA까지 못 갔고 이제 계속 그 주변만 맴돌다가. 근데 사실 미국에는 또 홈레스들이 많으니까 네. 사실 선배 홈레스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대충 눈치 보면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좀 그 노숙 생활을 네.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어. 네. 저희는 그래도 좀 부유한 홈리스였던 게 저희는 차가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잘 곳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러면 노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힘든 캠핑카였네. 네 맞아요. 그 작은 승용차 남자 셋이 타서 계속 이제 미국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혹시 그럼 지금도 약간 그런 앱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지금도 네. 아이디어는 있겠네요? 하고 싶은 생각이나? 네 최근에 또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진짜? 네. 뭘? 그 뭐 아직은 말씀드리는 일인데 아직 오픈이 안 됐군요. 네 오픈이 안 된 지금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를 대박이다. 네, 창업을 했어요. 네. 그거는 또 마미손이랑 연관없고? 네 근데 마미손 형이 초반에는 이제 좀 달래? 지분? 아니요 지분 너 나랑 뭐 몇 대 몇으로 계약했는데 얼마 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 하면은 법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받기 전에 저희 팀원 스타트업 팀한테 그 공간을 이렇게 내어주기도 했었어요. 그 법인 그 공간을 쉐어 할 수 있게. 그래서 되게 감사한 형이에요 그 형은. 혹시 네. 몰라 그 형도 스타트업에 약간 눈 돌아가는 사람이라 혹시 몰라. 어쨌든 네. 자 시온 씨는 뭐 음악 외에 다른 거를 좀 뭐 악기를 아까 다뤘었는데 계속 그걸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 그 피아노나 이런 것들이요. 피아노를 이제 클래식을 했었는데 독일에서 피아노 클래식을 했으면 진짜 대단하다. 아닙니다. 그게 제가 14살쯤 됐을 때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때 막 대회 같은 데 나가기 시작하면서 좀 거기에 분위기가 되게 저는 음악 막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들 경쟁 상대라고 약간 생각하고 수능 느낌이었구나. 다 째려봐요. 들어가면 일단 넌 뭐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이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악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냥 바로 부모님한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독일 음식은 생각 안 나요? 뭐 네 부엌? 생각 안 나요. 슈니첼이나 이런 거 좀 진짜 잼 발라서 맛있게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근데 슈니첼보다 돈가스가 더 맛있고 뭐 독일 스프보다 부대찌개가 더 맛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최근에 두 분이 배우 전종서 씨의 헐리우드 진출작인 모나리자와 블러드문 영화의 콜라보 음원을 발매했죠. 지루파기 Cycle of 그리고 시온의 Grow and Fly를 냈는데 어때요? 지금 해외에서도 콜라보 제안이 꽤 올 것 같고 시온 씨는 앨범이 발매됐을 때 미국의 이제 큰 음원 사이트죠. 스포츠 하는 그 파이에서 메인 커버를 장식을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두 분이 서로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두 분의 이제 뭐 지올팍 씨가 보는 시온, 네. 시온이 보는 지올팍 이런 네. 그림. 저는
일단 시온이를 만나기 전까지 국내에서 어떤 누구한테도 음악적 자극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오, 진짜? 와, 네. 이게 진짜 솔직하게. 왜냐면 물론 제 개인적인 스타일도 있고 뭐 이제 취향 차이도 있으니까 어떤 특정 가수를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와, 저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국내에서. 아무리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어도. 근데 이제 시온이는 보면서 아, 천성 그냥 음악인이구나. 어, 진짜 생각... 약간 뮤지션 냄새 나죠. 네. 어, 그러면서 네. 동시에 이제 저는 이제 얘가 처음 왔을 때 솔직히 그 전에 데모를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어요. 아, 기대치가 데모는 그렇게까지 네. 높지 않았다. 잘하는데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어. 얘가 이제 저희 작업실에서 이제 자면서 지냈거든요. 시온이가. 어. 근데 이제 매일매일 곡을 들려주는데 만든 거를 어. 그 업그레이딩이 너무 빠른 거예요. 어. 그거 보면서 어, 얘 이렇게 잘했나? 그리고 시온 씨가 굉장히 네. 어린 걸로 전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맨날 놀랬어요. 와, 진짜 어, 잘한다. 자극을 많이 받았구나. 그때 저도 이제 와, 얘는 그냥 나보다 훨씬 위다.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아니, 했었어요. 아니. 그때. 시온 씨는 그럼 어때요? 좀 지올팍 씨를 이렇게 뭐 저는 지올 형은 그 음악적인 라인 메이킹, 라인 메이킹은 국내에서 탑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빠르게 발전을 한 것도 지호 형이 옆에서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를 많이 봐서 빠르게 발전을 한 게 어.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제 음악 댓글에서 보면 지호 형의 음악적인 지호 형이랑 음악적으로 뭔가 닮아 있는 것 같은 얘기가 많은데 지호 형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음악적인 장르는 달라도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스타일을 뭔가 좀 구성을 하는데 일조를 한 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냥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건 마미손한테 영향받은 건 없어요? 아우 전혀요. 시온 씨도 없어. 저는 아예 없진 않아요. 어, 저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아, 그런 아니, 건 아니, 있어요. 아,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시온 씨가 한국 들어왔을 때 그때 아무런 활동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냥 얘가 정말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때가 어느 며칠 정도 됐을 때요? 한 일주일. 그러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미손이란 사람 믿고 독일에서 왔을 때 네.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저랑 마미손이랑 뭐 슬리피랑 방영국이랑 그 그랜저라는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정말 순수하게 생긴 안경을 낀 학생 한 명이 있어서 네. 뭐야 이랬더니 그 마미손 씨가 어, 얘 시온이야.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야, 너 사기당하지 말고. 맞아. 너 사기당하지 말고 돌아가. 이랬는데 공교롭게 그 다음 타이밍이 마미손이 복면을 쓰고 이제 랩을 맞아요. 차 앞에서 되게 막 맞아 맞아요. 제스처를 하면서 이제 립싱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시온 씨 옆에 이렇게 서 가지고 어,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야, 너 저렇게 되고 싶냐? 그래서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잘 봐. 저렇게 하면 안 돼. 어. 야, 저 제스처 봐라. 썩었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진짜 저렇게 살기 싫지. 빨리 독일 돌아가. 사기당하지 말고. 제가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시온 씨가 점점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저도.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거 궁금하네. 서로의 앨범 중에 아, 이 노래는 내가 한번 불러봤으면 참 좋았겠다. 어, 서로의 곡 중에. 어. 저희 뭐 신선하네요. 그 네. 그 질문. 네. 아, 이 노래 내가 불러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이거 내가 불렀으면 진짜 좋았겠다. 아, 그런 느낌. 아, 엎어버렸을 텐데 내가 막. 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 이제 Flying Fish라는 아, 최근에 Fish. 이제 시온이가 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되게 처음 그 진짜 아까 말했던 그 시기거든요.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오. 때 저한테 들려주는데 딱 한마디 듣고 감격했어요. 어. 네. 그러면 시온 씨는? 저는 지호리 형 이번 앨범도 좋았는데 저는 지금도 아직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 듣고 있는 거는 지호리 형 첫 앨범 첫 정규의 액티브 볼케이노라는 어. 노래를 저는 그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한번 그 지올팍 X 시온 해가지고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르는 프로젝트를 한번 어, 네. 음원으로 릴리즈해도 네.
좋지 않을까. 재밌는데요. 공연 때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해. 어떤 세계로 바뀔지.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분 라이브 또 들어볼 건데 시온 씨 노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rt Chip이에요. 네. 어떤 곡인지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Dirt Chip은 이제 영어에서 Dirt Chip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싼,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이라는 뜻인데 뭔가 제가 독일에서 살았을 때 굉장히 부유한 친구들도 있었고 비교적 정말 가난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중간쯤에 위치했었던. 그러니까 저는 저도 막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가난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있는 편이니까 이게 결국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거는 비교적 덜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보면서 일기장에 적어놨었는데 그거를 토대로 쓴 곡이 Dirt Chip이에요. 참 좋은 아이구나. 그래서 목소리가 참 좋구나. 아닙니다. 선해 목소리가. 노래도 되게 뭔가 되게 선해. 들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온 씨의 Dirt Chip 라이브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Cause I don't wanna have dirt, dirt all over my body, dirt all over my body. Can I wash it down? I don't wanna have dirt, dirt all over my body. She don't know where my God is. When will you respond? Better love, better love, better love. Anybody who's lost, do I have to be the one? 'Cause I ain't got no empty space for a second soul. All the clean still are looking at the bus, and the dirty ones look up to the stars, slowly closing their eyes. Do I have to be the one? Don't let me die, will I let go? God, please, on my feet, on the ground, don't let the rope choke down my past effort. I hope I'm about to see the world breathe, and every hurting one break, then I miss. Closing the gap between the clean, not their eyelids. Let them smile for what they have accomplished. No way! Dirt, oh, dirt all over my body. Can I wash it down? I don't wanna have dirt, dirt all over my body. She don't know where my God is. When will you respond? I don't wanna have dirt, dirt all over my body, dirt all over my body. Can I wash it down? I don't wanna have dirt, dirt all over my body. She don't know where my God is. When will you respond? 아, 진짜 잘한다. 자, 시온의 Dirt Chip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얘 기가 막힌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쵸. 지올팍 씨가 말한 게 뭔지 알겠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를 갖고 네. 있는 게 아이고. 너무 완벽하게 네. 줘서 약간 패배감 이런 느낌도 아니라 그냥 허탈감. 와, 약간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저게 독일물인가? 네. 독일이 잘 만든다던데 약간 이런 네. 느낌? 아,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다 진짜. 제가 잠깐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지금 그 티셔츠가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온 씨가 뭔가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한 조금 시간 지나면 갑자기 벌크업을 엄청 해. 아니, 저런 친구들이 요즘, 되게 운동을 해. 요즘 맨날 헬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친구가 진짜 몸 진짜 크게 키워가지고 그냥 니트 같은 거 입고 이런 노래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몸을 좀 확 키워봐요. 그 뭔지 네, 알죠? 그. 네네 벌크업. 독일의 네. 그 민소매 입고 다니는 동양인들 있잖아. 아 그죠 그죠. 그런 사람들 느낌 있죠. 진짜 한번 키워가지고 하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노래할 때 그리고 좀 그 포인트들이 되게 섹시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약간 이 얼굴 표정 쓰는거나 이런 거에서 멋있다라는. 왜 저 옷을 입고 있는데 멋있지? 라는 느낌을 나한테 줘. 그래서 내가 방금 놀랐어. 왜 저 머리랑 저 미소를 저 왜 멋있지 지금? 계속 이랬던 느낌.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다 근데 진짜. 몸을 많이 키우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말린 어깨야 보니까. 네 맞아요. 항상 이러고 있어서. 그게 이제 점점 펴질 거예요. 몸 좋네. 자 이번엔 지올팍씨 노래 들을 건데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저는 이번에 아까 그 매직이란 그 트랙이랑 같이 있는 Falling From The Sky라는 노래인데요. 네 어떤 곡인지.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 앨범에서 모순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 세상 모두가 다 모순적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막 뭐 제가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거든요. 없는데 꿈을 꿨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 고소공포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위치에서 떨어지니까 막상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전 여친이 했던 이제 뭐 넌 되게 모순적인 애야. 넌 항상 이렇다 그러는데 항상 이렇고 저렇다 그러는데 저래.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과 현실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꿈과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노래예요. 네. 좋습니다. 한번 지금 지올팍 씨가 이야기한 장면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올팍의 Falling From The Sky 라이브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st night I was falling from the sky. I thought that I didn't have any fear of heights. It was a dream but it reminded of you now. You said I'm a coward but then I denied. You said I am full of contradictions. You said I am weak to any addictions. You said am I a victim of ambition. I wonder why did I make you complicate. Sometimes you show up in my dream. My dream. We talk about what we've been off to these days so weird. I'm so glad to see you again. I'm so glad to see you again. Why am I excited even if it don't with everything? But don't misunderstand this. I don't mean to go back when we love each other. I just miss you, my old friend. I just miss you, my old friend. You know now I'm regretting my dirty bunch of plans. There's so many victims of my bad habits. I've never expected this, but I type of cool beat back online again. No how to quit or no habit. I was addicted to the dopamine. Give me a cheer for the car.
feels a need to trade back what I've learned. Don't try to fool me if you say so. It's my karma, quite hard to enjoy. Fortunately, my conscience is still alive. Oh, I'm sure it goes checking my finest goal. I thought they give better send it more. Watch out, can you trust this man? He was child mask or he's a real face. That's why I'm confused. There's no fake. He could be the devil or just a kid. Watch out.지올팍의 Falling from the Sky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고등학교도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음악 쪽이 아니었고 네. 이제 IT 쪽이었던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사업을 앱 쪽으로 하고 싶어 했던 친구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음악은 언제부터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원래 음악에 좀 소질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셨나요? 음악에 소질이 있는 거는 몰랐고요. 네, 그냥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 노래 듣는 걸 좋아하고 네, 원래는 이제 음악을 하는 비즈니스맨 약간 이런 느낌을 꿈꿨는데 이제 사업이 안 되면서 그냥 음악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이제 와서 막 알바하면서 음악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 네. 왜냐면 사실 이 만드는 이 곡에 있는 라인들이나 이런 게 시원 씨가 말한 대로 어디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라인들이 아니잖아요. 좀 뻔한 라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특이한데 이거를 어떻게 되게 대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원래 좀 되게 특출난 것들은 좀 듣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듣기 편하면서도 이 라인들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라인들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디서 이런 거를 받아왔을까? 어디서 영감을 얻었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던 친구가 아니어서 이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약간 진짜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이 화성학부터 모든 이거를 이론적으로 알면은 약간 이 틀에 박히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다른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어쨌든 음악에 대한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칭찬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아, 이 칭찬은 사실 좀 약간 나를 정말 때릴 정도로 좋았다. 아, 요런 거 들으려고 내가 음악했지 막 요런 거 있잖아요. 쉽진 않아요 사실. 네, 바로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 네. 그럼 아직까지는 그냥 칭찬들이 다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그래 이 정도는 들어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아니, 그런 느낌. 그런 네 그런 건 아닌데. 칭찬은 아닌데 그 제가 믹스테이프를 옛날에 냈었어요. 네네네. 거기 이제 그 우울증 관련된 노래였는데 네네네. 거기 이제 론리 다이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자살 생각을 충동을 느끼는 그랬던 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 이야기를 담았던 노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댓글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때는 팔로워도 얼마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DM을 다 볼 수 있던 시절인데 DM으로 많이 되게 생각보다 그때치고 많이 왔던 내용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노래 듣고 멈췄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냥 힘내라 하는 말만 들었을 때는 힘이 안 됐는데
자기와 같은 입장에서의 이런 공감이 자기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걸 들으면서 맞아 맞아. 네, 저도 아 이게 음악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구나. 그때 맞아. 처음 저가 음악의 가치를 느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음악을 계속 이렇게 내면서 뭐 듣는 피드백도 있잖아요. 멜로디 너무 좋다. 뭐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번 가사를 제가 이렇게 썼던 노래가 있는데 뭐 멈춰도 돼, 좀 쳐줘도 돼, 남들의 기대치에 안 맞춰도 돼, 뭐 내 숨 하나 내가 제대로 못 쉬는데 이게 뭐라고 나를 파냐, 뭐 이런 가사를 썼었는데 그 가사를 듣고 어떤 분들이 지올팍 씨처럼 저한테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느꼈던 거지. 아 이게 셀링 안 셀링과 안 셀링 이런 거 차이를 떠나서 음악이 주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구나. 네. 그래서 그때 약간 가사를 본질적으로 다시 막 생각하면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시온 씨는 뭐 독일어로 들은 좀 칭찬 같은 거? 독일어로는 그냥 얘기해도 어차피 우리가 모르니까. 네, 보이스 할 때 가능 많이 들었었는데 되게 그 독일 말로 해주면 안 돼요? Die sehen aus wie zwei Techniker, aber können super singen. 이런 말이 한 영상에 보이스 영상에 달렸었는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보이스였다 뭐 이런 건가? 아니요. 공대생 같이 생겼는데 노래는 기깔나게 하네요. 그래 그 느낌이죠. 근데 딱 그 공대 오빠 느낌 뭔지 알아요? 한국엔 공대 오빠라는 게 있어. 맞아, 아 진짜요? 그래서 되게 널드해 보이는데. 아 네네네. 근데 막 니트만 입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체크셔츠만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갑자기 더워하면서 이렇게 슬쩍 벗었는데 몸이 진짜 좋고 이런 약간 로망이 있어. 공대 오빠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시온 씨가 약간 그 타겟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벌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노래 듣고 앨범을 쭉 들어보시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것 같고 앞으로 뭐 계속 음악으로 어쨌든 보여줄 거니까 앞으로 뭐 가까운 목표나 계획이 있을까요? 지울 박씨부터? 저는 이번에 낸 게 파트 1 앨범이었어가지고 이제 파트 2 앨범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작업 중인 거예요? 작업 중인데 최대한 빠르게 나올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파트 2를 기다리고요. 우리 시온 씨는? 저는 지금 너무 벌크 아니 뭐 그것도 계획에 있으시죠. 저는 음악을 만드는 게 요즘 너무 진짜 너무 즐거워서 좋다 진짜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진짜 최대한 저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는 곡들 많이 발매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온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이제 한국 나이로 만으로는 19살인데 한국 나이로는 그럼 한 21살.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사실 음악을 만드는 게 정말 재밌을 나이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완성도를 내기는 어려워죠 사실. 그렇죠. 근데 시온 씨의 음악들이 너무 완성도 있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계속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틀에 박히지 말고. 네. 너무 뭐 사장이 뭐 시온아 이번 노래는 조금 생각보다 그렇다 뭐 이래도 듣지 말고 그냥 네네. 그리고 그 형이 내가 볼 때 병적으로 약간 피드백 해야 된다는 병이 있어. 맞아. 그래서 약간, 그냥 듣고 마음이 손이 그냥 형 이 노래 어때? 했을 때 굳이 난 당신의 평을 바라지 않아. 들어보고 괜찮아? 들을만해? 이걸 물어봤는데 디나 여기서 이 라인이 조금 눈에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바꾸면 어때? 막 이런 것들을 꼭 해. 근데 나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고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사람 피드백병이 있는지 꼭 그걸 해주고 싶어 하더라고. 솔직히 내가 볼 때 그냥 하는 소리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아. 네. 확실히 느끼죠. 조금 느껴진 거.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들 거를 잘 하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런다고 나중에. 근데 네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뭐 또 잘 되면 그래. 자, 딘딘과 크레파스 오늘은 다음이 더 궁금해지는 뮤지션 지울팍 시온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끝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딘딘님의 크레파스에 나왔는데 제 첫 라디오였어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영광스럽다. 재밌는 거였군요 라디오가. 생각보다 딴 데 가면 재미없어. 아 그래요? 딴 데 한번 가봐요. 그리고 파트 2 나올 때 네, 비교해봐요. 아니 내가 볼 때 지금 라디오를 하나 더 나가봐. 네. 그러면 내 파트 2 나올 때
어디를 한 군데만 나와야겠다 선택을 하세요. 아. 그럼 여기서 볼 거야 우리는. 아 그래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시원, 너무 너무 와 근데 네. 저도 너무 고마워요. 첫 출연을 우리 라디오로 해줘가지고.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자 시훈 씨 인사. 네. 네. 네 저도 오늘 뮤지컬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빈말이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 바이브가 있어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뭔가 그거 같아요. 약간 저희 사장님. 아 맞아요. 친분이 있으시니까. 측근이 그 인간의 아빠, 심성을 좀 알지. 아빠 맞아요. 친구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네. 즐겁게 하고 그래. 노래도 하고 갑니다. 우리 친구들 또 다음에 또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 네네네. 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온의 Grow 듣고 나의 오래된 노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